망설이지 마라 good to go 약간 너는 느린 나는 대화일 뿐 baby. 자 이번에 저희가 볼 그룹은 또 뭐 6월에 컴백 소식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죠. 근데 원래 공식적으로 에스파는 7월 컴백입니다. 그렇죠. 네, 7월 초 컴백이고 그러니까 미니 2집인데 이 곡은 이제 성공개곡으로 나왔어요. 영어 노래라고 합니다. 'Life's too short' 그래서 인생은 짧다죠. 너무 짧다 이런 뜻인데. 짧으세요? 존나 긴데요. 저는 네. 이게... 여러분 음악 안 하면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하면 인생 길어요. 약간 아, 저 길진 않거든요. 저 아직 길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니 아직 이제 시간 개짧다고 아, 5년쯤 지면 이제 아 내가 35밖에 안 됐어 이럴 거야 이제. 아니 개짧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타 사람들과 커리어를 비교하자 뭐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시간 없잖아. 촉박하다는 느낌 들지. 음악한 지 얼마나 됐죠? 2017년인가 6년부터 했어요. 아 그때부터 했어요? 베이스는 올해부터 오래전부터 쳤죠. 베이스. 아 나 베이스 언제부터 쳤는데? 베이스는 저 한 10년 전부터 쳤죠. 한 10년? 한 17살, 16살 때부터. 그러니까 아직 내가 봤을 땐 피똥이야. 나 12살 때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5년만 더 있어보라고. 이제 느낄 거라고 이제. 리뷰나 인생이 하죠. 길다고. 리뷰나 하죠. 음악하지 마세요. 전에 네. 이제 참고상이라는 노래를 리뷰했잖아요. 라떼 버전에 더 잘 어울리시는. 아 거잖아. 나는 라떼가 공감이 됐어요. 나 이경영이 공감이 됐다 이거. 저도 공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 또 보면은 2000년생 이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참. 나도 저 나이 때는 참. 아니 어느샌가부터 아이돌이 누나가 아니라 한참 동생이 됐다니까요. 이제 우리 나이면 이제 삼촌팬 아닌가? 그렇죠 삼촌팬 나이죠. 아니 왜냐면 소녀시대가 원래 누나들이었거든 다. 소녀시대는 누나들이죠. 원래 훨씬 누나들이었거든요. 훨씬 누나들이죠. 그때는 이제 아이돌이 와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하는 거구나 이런. 우리랑 연배가 비슷한 아이돌이 BTS 아닌가요? 그렇죠. 9293 이쪽. 9293 지금에서 약간 솔로 아티스트로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저희랑 연배가 비슷해요. 찬나비. 네 찬나비도 비슷하고 저랑 동갑이고 아이유 저랑 동갑이잖아요. 아 아이유 맞아 93이고 맞아. 아. 그렇죠.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에스파의 이번 성공개 미니 2집 물론 미니 2집 타이틀곡도 할 겁니다. 네. 라이브 투 숏 한번 보고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또 SM이 어떤 또 이번에 컨셉을 잡았을지. 에스파의 미니 2집 성공개 영어로 된 Life's Too Short라는 곡. 뭐 굳이 잉글리시 버전 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노래 어떠셨어요? 아 노래 괜찮은데 하이틴스럽고 되게 좋네요. 뮤직비디오 연출도 전체적으로 국내 소재 한국적인 느낌이 일단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에서요? 네. 뮤직비디오에선 그렇지. 네, 뮤직비디오에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이메 캠. 그거 요즘 그 젊은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뿌연 화질에 맥북 아닌가? 맥북인가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맥. 네. 아, 아이맥의 자체 카메라 있잖아요. 네. 자체 카메라 아이맥 카메라를 활용한 약간 좀 자기 PR 영상이나 노래 영상이나 아니면 뭐 그런 영상들, 사진들을 저기가 좀 화질이 뿌옇게 나와갖고 잘 나온다고 좀 많이 또 유튜브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아니 뭐 중간에 또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느낌의 그런 효과도 주기도 했고 또 한국적인 색깔이 또 어디에 들어갔냐 또 보면은 영화를 오마주한 부분이 몇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카리나 분이랑 지젤 분, 그러니까 카리나 분과 지젤 분 저 멤버 두 분이서는 아 이름까지 다 아네? 다 이름 다 알죠. 아 이거 그건 다 저는 알아야죠. 윈터 카리나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저 두 분은 이제 지젤? 지젤이 이제 예 제일 왼쪽. 예, 왼쪽. 저 분은 혹시 국적이 일본? 일본인데 네.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네. 이분 중국인 제일 오른쪽에 네. 있는 그분 중국인 네. 아예 중국인인 네네. 네. 어떤 영화를 오마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윈터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닝닝 선생님 닝닝이야? 닝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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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응 닝닝 저분이 이제 쉬리 영화에 나오는 쉬리? 어항신 아 그게 있었어? 어항신 그 각자 어항신은 알죠? 아니면 어. 이제 여기 좀 김시표류기의 벽장 안에 있는 김시표류기도 나? 김시표류기의 벽장 안에 있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옷장 안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멤버별로 그 컨셉 있어요. 아이카리나 약간 아이 에스파라고 메타버스에서도 에스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의 멤버 총 8명이나 막 이런 컨셉이 있는데 에스파 팬이에요 혹시? 아니 아닙니다. 좀 잘하네 아니, 에스파. 아니 왜냐면은 왜 이걸 잘하냐면 아 그때 팬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음소를 했을 때? 아 아니 아니 라디오 그때 했을 때 아니야? 나, 외모를 좋아한다는 거지 막 어. 이분들의 진짜 막 세계관이나 이런 거까지 찾아볼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리고 광야 세계관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요? 그 광야 세계관에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내가 그러는 얘기죠? 네. 언제? 그러니까, 아 아닌가? 아니 에스파 소개용 그러니까 그 SM 에스파 잘 몰라 SM의 어. 광야 컨셉에 대해서 소개 어, 영상을 그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아마 막 그전부터 약간 광야에 대해서 할랑말랑 할랑말랑 하다가 어. 에스파 때 그냥 에 모르겠다 하고 광야로 그냥 갖다 어. 때려 박은 느낌의 에스파 컨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서도 계속 가사 내에서도 광야에 대한 어. 얘기가 나오고 뮤직비디오에서 광야를 비추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거 아세요? SM에서 인력 뽑고 있는데 광야 관련으로 해서 아 진짜? 광야 콘텐츠에 대해서 스토리보드 연구하는 스토리원도 뽑고 있는 거 아세요? 아 진짜 대기업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 보면서 어. 와 이 사람도 진심이구나 약간 이 생각 들었다니까요. 다시 돌아오자면은 뭐 각자 컨셉 있어요. 또 약간 윈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모멘터라고 또 있습니다. 뭐야? 아모멘터라고 아모멘터는 또 뭐야? 아모멘터 아모멘터 그게 뭐야? 그러니까 무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아 원래 에스파 컨셉이? 아니 그 각자 직업이 하나씩 있어요. 아 원래 그러니까 예. 오피셜로 있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누가 해커였는지 누군 기억이 안 나요. 누가 해커고 누가 이제 약간 그 군인이고 아모멘터 카리나 군인 아닐까? 아 카리나님 아니에요? 아니야? 카리나님 뭐였다? 예, 이분 중국 이분. 아 카리나님 그거다 로켓 펀처. 아 그것도 뭐야 그 주먹이 엄청 빠르다. 아 그래서 메타버스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 이게 웃기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어. 아니 재밌네.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이게 어.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엑소도 초능력 다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 막 자기들이 저는 아모멘토입니다 막 이렇게 와서 막 으아 하는 거 아닌데 엑소도 약간 좀 그런 게 예능 요소로 약간 소화가 되잖아요. 굳이 SM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에 AOA 있잖아요. AOA도 각자 컨셉 있는 거 아시죠? 7명인가 6명, 7명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아. 그 7명의 천사 악기군도 다 다르고 어. 천사가 의미하는 바도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 보죠. 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 그 카리나님이 아모멘터로서 이제 총기술이나 검술에 되게 뛰어나신 분인데 어. 아, 중간에 칼 들고 나온 거 보셨어요? 아, 뭐 그것까지 그 약간 토끼 모양 그 이거 뭐 썼잖아요 모자 어. 그 옆에 하얀색 칼 이렇게 그 차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칼 어.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야 여기까지 징하게 그걸 갖고 오긴 하는구나 어. 이 생각이 들게 해서 아 되게 재밌게 팬이네. 봤어요. 팬이네. 아 팬은 아니에요. 어, 팬이네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알고 있네. 아니 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 유튜브 망령이 되다 보면은 이거저거 보다 보면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이게. 아니 그리고 본인 덕분에 저요? 예 본인 덕분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SM이 엄청 많이 추가됐어요. 왜 그게 나 때문이야? 왜냐면 얼마 본인 전에 컴퓨터에서는 본인이 즐겨보는 거 아니지 그 어. 브로큰 발렌타인 있잖아요. 브로큰 발렌타인 그 공연 영상 저한테 엄청 많이 떠요. 왜 뜨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WKRP를 아 해놓으니까, 우리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SM의 광야 설명회부터 시작해갖고 약간 근데 그건 재밌겠다고. 아, 그래서 그거 엄청 많이 떠요 그게.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아, 뭐냐 이거?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아 카리나 아니 윈터 선생님이 아모멘터니까 어. 아, 무기술이 뛰어나니까 지금 이 뮤비에서도 칼을 들고 다니는구나 약간 이런 팬들만 아는 어. 약간 그런 요소들이 좀 재밌게 숨어있고 한국적인 SNS라던가 한국적인 컬러들도 섞여있는데 노래는 이제 팝송이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거 기존에 있는 그 에스파의 색깔과는 완전 거의 어. 완전 반대죠. 어. 예. 밝은 느낌에 이런 스타일의 노래가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타이틀로 내서서 활동하진 네, 않았어요. 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스트리밍 할 만한데요. 이거는 6월 초면 들어가겠네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 저는 이때까지 네. 에스파 노래 중에 제일 편했어요, 듣기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에스파를 막 그렇게 팔로우 하진 않아서. 근데 뭐 주위에 보면 미도리처럼 막 아예 막 광신도처럼 좋아하고. 뭘 광신도처럼 좋아해요? 아니 이게 떴다니까요 이게.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음살 할 때부터 나 에스파는 굉장히 좋았대. 그랬었어 그때 분명히. 아 에스파 세비지 우리 그때 나왔을 때. 저 넥스 레벨을 더 좋아하고 에스파의 컨셉이나 이런 세계관이 안 팔리는 거기보다는 이게 마이너한 세계관 있잖아요. 이런 마이너한 세계관들 자기 꿋꿋이 밀고 나가는 그 SM이 약간 좀 존경스럽다는 의미였지. 에스파 좋죠. 네. 에스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은 막 메사족도 윈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그래 에스파 확실히 대세긴 하구나. 작년에는 그렇게 느꼈었던 거고 음설하면서 세비즈를 통해서 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에스파의 노래를. 네스트 레벨도 난 안 들어봤었어. 네스트 레벨은 그리고 그 커즈레인도 그렇고 밴드들이 은근히 커버를 많이 해. 아 넥스트 레벨은 밴드들 사이에서 괜찮아요. 편의. 그래서 내가 그것도 통해서 넥스트 레벨도 들어보고 했던 건데 나도 미더리청하고 그거는 똑같은 의견인 게 에스파의 그래도 내가 들어봤던 노래들 중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내 생각에는 없었을 뿐더러 물론 있었을 수는 있어요. 또 뭐 다른 수록곡에서는 근데 일단 이렇게 뮤직비디오까지 찍어서 이렇게 한 걸 제일 좋았어요. 저는 제일 좋았고 편한 걸 떠나서 저는 뭐 편한 것도 당연히 편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야 이 노래는 난 그냥 그 느낌인 것 같아. 그냥 누군가가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실래요 하고 가수 이름 안 알려주고 그냥 들어봤으면은 그냥 미국 가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전혀 그러니까 에스파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데뷔 연차가 원래 한 2-3년 차 때부터는 원래 또 아이돌 그룹은 특성상 이런 약간 좀 발라드스러운 이런 팝스러운 노래로 한 번 더 분위기 전환하는 그런 원래 시기긴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기긴 한데 근데 노래가 좋았다. 멜로디가 일단 되게 좋아요. 그냥 전형적인 미국에서 잘 나가는 빌보드에서 잘 나가는 팝송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리 스타일스 같이 노래가 마라탕 같다거나 쓰레기 같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기타 톤이 굉장히 좋았고 그 톤은 또 좋아해요. 장한량의 톤은 싫어하지만 저런 톤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까 이렇게 웃었던 게 발음이 진짜 프로나운시에이션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대형 기획사 또 이 힘인 것 같아요. 교육을 빡세게 시킨 진짜 원어민 붙여가지고 진짜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게 그 여자 아이들 있잖아요. 톰보이 불렀던 네 톰보이 불렀던 여자 아이들의 중국인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그룹은 근데 네 명 아니야? 지금 네 명이죠. 대만 한 명 알고 있어요. 지금 다섯 명 아닌가요? 몰라요. 그것까지 몰라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아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인 세 명, 두 명, 네, 한국인 두 명이에요. 지금 다섯 명이 전소연하고 다른 분 한국인이 세 명이 아 한국인 두 명이고 나머지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리더분, 그러니까 메인 래퍼 겸 이제 그 프로듀서 하시는 전소연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외국인 노래 할 때나 퍼포먼스 할 때는 평소에 말할 때는 상관없는데 노래할 때 퍼포먼스에 절대로 외국인이 티가 나서 안 된다. 무조건 발음을 한국스럽게 해야 되고 한국인처럼 불러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영어 발음할 때는 원어민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세 명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한국어 발음이 세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중국인은 한국어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치 당연하지.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좀 프로듀싱 하는 편이래요. 약간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좀 본인이 누차 얘기했잖아요. 영어 노래 할 거면은 발음 제대로 해서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 당연하게 그 잘 지켜졌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 말한 게 그거 외국 사람이 부른 거 에스파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나는 뭐 뮤비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 기호 있잖아요. 발음 기호까지 따로 분석 할 정도로 되게 발음에 유의하게 지금 체크를 한 것 같아. 예를 들자면은 이소라 선생님 있잖아요. 이소라 선생님 노래할 때 가사지 빽빽한 거 알죠? 뭐 가사지 온갖 체크. 그러니까 숨소리 어디 호흡 잡아야 되고 쉼표 어디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 하면서 약간 그 가사 대본 이렇게 A4용지 이렇게 한 장 있으면은 제가 나가수 때 이렇게 잠깐 지나간 화면을 봤는데 나는 가수다 화면에서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신경을 썼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니까. 아 이소라 신경 덜 썼다. 예? 이소라님은 아, 이소라님 한국어 노래니까요. 아 근데 이건 영어 노래잖아요. 영어 노래 훨씬 더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아 그 아까 약간 좀 소름 돋았던 게 윈터시 발음이 너무 좋았다고. 그 부분에서 진짜 좋았고 그 그러니까 나는 얼굴을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쁜데 자꾸 내가 오르가즘을 느꼈던 거는 그 중간중간에 자꾸 영어 그 발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식하고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면 그런 거 오르가즘 절대 안 느끼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에스파고 어제 보면 어쨌든 한국인 뭐 중국인 이렇게 섞여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와씨
뭐 이거 그냥 아예 그냥 팝송이다 진짜. 그냥 껀덕지가 없다. 그냥 뭐 발음적으로 지적할 껀덕지가 없다. 감이 났다 이가 그런 느낌. 근데 전형적인 미국식 발음이 합니다. 네. 전형적인 미국식 발음이에요. 전형적인 미국에 있는 그것도 동부지방 발음이긴 해요. 네. 전형적인 게 오리지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그 영어 있죠. 네. 전형적인 그 발음이라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느끼하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영국식 발음은 전혀 그렇죠. 영국식 발음 되게 촌스러워요. 어투. 영어 못하는 사람 같아 보이고. 매튜 벨라미 보면은 영어 못 저 새끼 영국인 맞아 이런 생각하거든. Pot. 어. There is possible. 그 정도까지. 아, 그 이렇게 네. 영국인 이렇게 하잖아. 네. 아, 나 그 거기 아 거기 그 가사가 맞는 줄. Say what you tell you better인가? 네. Say what you 아니 거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나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좀 이따. 그건 멜로디도 좋아. 어 그래서 아, 이 노래는 그냥 외국 곡 아니겠죠? 한번 찾아보죠. 어,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니라면은 진짜 노래 잘 뽑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에스파가 실력적으로는 조금 뭐 미도리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SM에 있는 그 그래도 여러 이제 그룹들 중에서는 좀 뭔가 보컬적으로 아쉽다라는 느낌을 항상 많이 했었는데 이번 곡을 통해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잘하네. 물론 기본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에스파가 확실히 이 그룹만의 보컬이라고 하면은 그 색채 있잖아요. 색채 그건 있구나 그래도 이 그룹이. 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아니, 뮤직비디오는 난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뮤직비디오는 그냥 그냥 되게 이쁘게 진짜 되게 이쁘게 진짜 요즘 감성 느낌 나게 네, 전형적으로 우리 가족이 저런 이제 이 집도 아파트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 여자애들 방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전형적으로 있는 그 이쁜 딸 그리고 어, 그런 느낌이었잖아. 효과 전체적으로 쓰이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쌈마이 느낌 나는 효과들 있죠. 그런 거를 어, 그래. 약간 요즘 인스타 감성에 맞게 잘 뒤에 뭐 하트 이렇게 있던 네, 배경도 그런 것들 그렇고, 그래 네, 어색한 3D 폴리곤 이런 어. 거 네,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세비지나 이런 쪽에 좀 강한 좀 RPG 게임의 캐릭터 같은 그런 여전사 같은 느낌의 에스파가 머릿속에 항상 있었는데 뭐 이런 면을 통해서 또 이쁜 어떻게 보면 딸 이쁜 또 공주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컨셉을 하나하나씩 가져가는 건 아이돌도 어떻게 보면 좀 숙명이기도 하죠. 비주얼은 워낙에 뛰어 나서 소화는 잘하지 않나. 한 번 더 들어볼 것 같네요. 네, 이 노래는 한 번 들을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한 번 들을 노래는 아닌 것 같고 뭐 오늘 리뷰한 오늘 날짜로 오늘 리뷰한 노래들 다 수작인데요? 어 중에 아 근데 중에서 나 이 노래 제일 좋아요. 그래. 지금까지는 네, BTS하고 이무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7월에 미니 이집이 또 나오면 타이틀곡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